하이 빅스비, 셀카 모드로 동영상 촬영해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2018년형 QLED TV가 공개되는 미디어 데이가 있어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2018년형 QLED TV에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비서죠. 주연스비가 아니라 빅스비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기능부터 2018년형 QLED TV는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같이 가보시죠. 따라와요. 행사 현장에 도착했더니 역시 언론의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저도 얼른 자리를 잡고 발표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매직 케이블, 매직 스크린 같은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에 신경 쓴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빅스비와 사물 인터넷 서비스 통합 앱인 스마트 싱스를 탑재해서 기존에 출시됐던 모델들과 차별화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TV를 좀 보시면요. 정말 깔끔하게 달려있죠.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매직 케이블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매직 케이블은 두 가닥, AV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AV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이 딱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 얇은 투명 광 케이블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집 구조로 되어 있는 저쪽 뒤쪽에 있는 책장 너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대 15m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전원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장소에 제약 없이 이렇게 먼 곳에도 설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TV가 설치된 환경을 좀 보시면요. 조도가 굉장히 밝은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 TV를 보시는 환경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도 정확한 색감과 밝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의 VD 컬러 볼륨 테스트에서 컬러 볼륨 100%를 인증받았다고 해요. 확실히 70%와 100%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햇빛이 강한 날에 이런 사물들이 스크린에 반사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부신 방지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HDR 2000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밝기에서도 확실한 색감과 밝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명암비를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는지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이두 개의 TV는 둘다 삼성의 QLED TV입니다. 왼쪽은 2017년형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2018년형 QLED TV인데요. 두 TV에서 나오는 블랙 컬러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왼쪽은 블랙 컬러가 약간 밝게 뿌옇게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은 완전히 선명하게 블랙 컬러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18년형 QLED TV에서는 블랙 컬러를 확실히 잘 구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명암비도 확실히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QLED TV의 또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매직 스크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TV가 보통 원래 꺼져 있는 화면에서는 블랙 화면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QLED TV는 이렇게 날씨나 뭐 이런 무늬들, 그리고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가구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뒷면에 나오는 벽지 무늬와 같은 무늬를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삼성의 스마트 싱스 앱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TV와 벽을 같이 딱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하면 뒷면에 있는 벽지의 무늬를 인식해서 이렇게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벽과 일체감이 있는 모습을 띄워놓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 액자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집에서는 가족 사진 같은 걸 띄워놓고 가족 사진 액자처럼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TV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이렇게 화면이 계속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전기세는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55인치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씩 이 스마트 스크린을 이용했을 때 한 달 전기 사용료가 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세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이 부분에도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는 게요. 주변 조도를 인식을 해서 적당한 밝기, 최적의 밝기로 이렇게 화면을 켜준다고 합니다. 네, 2018년형 QLED TV에는 인공지능 빅스비가 탑재되는데요. 빅스비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틀어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가전제품까지 연결해서 음성인식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버셜 가이드라고 해서 시청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서 딱 맞는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주기도 하는데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내가 시청했던 이력들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빅스비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또 틀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스포츠 채널 찾아줘. 이렇게 음성을 인식해서 스포츠 채널들을 찾아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유재석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찾아줘. 이렇게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들도 다 연결해서 음성인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서초동 미세먼지 어때? 자, 이렇게 서초동의 미세먼지 지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공기청정기 틀어줘. 공기청정기까지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틀어줘. 자, 이렇게 에어컨도 음성인식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가전제품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이 한마디를 하면 모든 가전제품이 꺼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자요. TV부터 에어컨, 공기청정기까지 모두 한 번에 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 4K Q 엔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저해상도의 영상이 들어와도 이렇게 5단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높은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18년형 QLED TV의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더 새로워지고 똑똑해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특히 기존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뭐 화질이나 명암비, 시야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TV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만나면서 얼마나 더 똑똑한 기능들을 수행해내는지 그리고 다른 기기들과의 호환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